영생의 은혜를 내려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멘. 이전에 없었던 불볕 같은 폭염 속에서도 지켜주셨다가 아름답고 풍성한 계절 가을이 시작되는 9월을 허락하시고 오늘 수요 일부 예배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의 인생들은 어리석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우리의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 한가위 끝날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부모, 형제, 일가, 친척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풍성한 명절이 되게 하신 아버지, 오고 가는 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어 안전한 길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인천 순봉교회가 가서 제자 삼는 교회로 증인된 삶을 살도록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영혼 구원을 위해 충성된 자녀들로 복된 교회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어 세워주신 최용호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영혼 육강권케 하시어 지혜로 귀한 사역 잘 감당케 하옵소서. 또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온 마음 다하여 섬기시는 교역자님들에게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사역되게 하옵소서.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유아부로부터 청소년, 대학, 청년, 30, 40에 이르기까지 거칠고 불확실한 시대에 큰 믿음 주시어 믿음으로 꿈꾸고 믿음으로 살며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어 번영과 안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땅은 분열과 다툼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옵시며 옳은 일에 한마음으로 소통하고 하모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옵시며 저희들에겐 생명의 말씀이 들려질 때 변화를 받아 구별된 자녀로 순종하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 경건함으로 성화되어 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행복주는 배들 찬양대에 준비한 찬송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겐 감사와 은혜의 찬양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지경호와 영상으로 드린 예배 초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으로 동일한 은혜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찬양팀으로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헌신의 손길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믿음을 두며 소망을 두는 이들이요, 아버지 하나님, 세월이 갈수록 더 감사할 뿐이요 세월 갈수록 더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여기 있사오니 점점 더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영혼이 강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굳게 서게 하시며 하늘의 소망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사 이 세상에 오히려 소망을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을 흘려보내는 아버지 생수의 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왜 이 큰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의 삶을 어찌 이리 인도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의 감격이 넘치는 삶이 될 줄 믿사오니 성령님, 날마다 더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신 그 사랑이 아버지 날마다 더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이 그 긍휼하심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아버지 모든 근심과 염려 내려놓고 아버지 두려움 또한 물러가오니 하나님 주시는 용기로 주가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길을 신체를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많아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손에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로 또한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기도 하나도 남김없이 아버지 하나님 다 들으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줄 또한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노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께서 주시는 강건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날마다 날마다 아버지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참된 소망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 기쁨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의 아침이 아버지 이전보다 더 감사가 넘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는 그 영원 깊은 곳에서부터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 부르는 찬송이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더 충만해지며 넘쳐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님 이제 또 추석 연휴를 끝나고 아버지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여 기쁨으로 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소망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담할 일들 많고 아버지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우리를 둘러쌀지라도 우리의 주가 계십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보이사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기쁨이, 아버지 하나님 그 감격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성 명절 사랑하는 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또 수고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 정말로 주의 손에 들려진 귀한 수고인 줄 믿사오니, 준비된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복된 선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가정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의 도구가 되고 은혜의 도구가 된 줄 믿사오니, 주여 그들에게 주가 주시는 새 상쾌함과 주여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 오늘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므로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은혜 감사함으로 이 시간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 분량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되 하나님한테 연락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